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산업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뮬레이션, 제조, 관리, 마케팅 전 분야에 걸쳐 아주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주어진 롤에 따라 필요한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CFD, 전산유체 역학을 수행한 롤은 Fluid Dynamics Engineer라는 롤입니다. Fluid Dynamics Engineer 앱을 사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 유동, 외부 유동, 열의석 등 다양한 CFD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luid Dynamics Engineer 롤을 사용해서 CFD 시뮬레이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C스쿠터의 주변 유동을 Fluid Dynamics Engineer 롤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솔루션이 있는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컴퍼스를 클릭하면 각자 가진 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롤중 전산유체 해석 전용 롤인 Fluid Dynamics Engineer 롤을 선택하고 Fluid Scenario Creation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산유체 해석을 위한 네이티브 앱이 실행됩니다. 해석을 진행할 C스쿠터 모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C스쿠터를 입력하면 검색 기준과 일치하는 플랫폼 내에 여러 형식의 데이터가 모두 검색이 됩니다. CFD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C스쿠터의 어셈블리를 열어보겠습니다. 모델이 열렸고 육안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이티브 앱의 왼쪽 위에서 어떤 앱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FD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델을 확인했으니 Fluid Scenario Creation 앱을 실행시키고 타이틀에 C스쿠터 CFD Analysis라 입력을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트리가 있습니다. 크게 모델, 시나리오, 리졸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모델에서는 해석에 사용되는 지오메트리와 메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시나리오에서는 스테디, 트랜지언트, 경계 조건, 초기 조건 등 시뮬레이션의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졸트에선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어시스턴트 창이 있는데, 이 창을 통해 시뮬레이션 설정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고, 각 프로세스별로 설정이 잘 입력되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액션바가 있습니다. 액션바를 통해 솔루션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이 액션바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모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체 영역을 지정해 주는 플루이드 도메인 정의부터 시작됩니다. 도메인 정의는 해석에 포함할 파트 선택, 유체 영역 지정, 유체 위치 설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의 설정만 정하게 되면 Fluid Dynamics Engineer 내에서 해석할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유체를 정의할 순서입니다. 유체의 정의는 Fluid Dynamics Engineer에 포함된 물의 물성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검색하여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모델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시스턴트 창에서 모델 설정 부분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의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전체적인 옵션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틀을 설정합니다. 단순한 유동 흐름 확인이 목표이므로 난류 모델만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스테디 스테이트 스텝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디폴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므로 바로 OK를 누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트리의 시나리오에서 지금까지 설정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의 초기 조건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경계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물이 5m/s로 흐르는 상황을 모사하기 위해서 속도 값을 5m/s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C스쿠터의 뒤쪽 부분으로 유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시뮬레이션을 위해 프레셔 아울렛 조건을 사용합니다. 이제 모든 시뮬레이션 설정을 입력하였고 계산에 필요한 메쉬 설정만 하면 됩니다. 메쉬 설정의 경우 모델 생성 이후라면 언제라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Fluid Dynamics Engineer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헥스 도미넌트 메쉬를 사용하면 미리 입력했던 설정을 통해 자동 추출된 유체 영역에 쉽게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nitialize from Support 옵션을 사용하면 형상을 고려해서 적절한 크기의 메쉬를 제한해 줍니다. 조금 더 섬세한 메쉬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옵션을 사용해서 용도에 맞는 메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한 설정을 통해 생성된 메쉬를 확인하면 이렇게 유체 영역에만 메쉬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뮬레이션 준비가 끝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서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많은 코어 수를 동시에 사용하여 계산이 빠른 속도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luid Dynamics Engineer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플롯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롯뿐만 아니라 그래프, 데이터 형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시스템의 Fluid Dynamics Engineer 롤을 사용해서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본인의 설계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